김앤장 고문직 수행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경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직과 관련한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국 진출을 결정한 외국 기업 투자자에게 한국 경제 전망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아전 인수 아닐까요? 국내 진출을 결정한 외국 기업이 기껏 한 후보자를 앉혀놓고 경제학 원론을 청취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한 후보자를 지렛대 삼아 본인들의 사업 진출에 필요한 정부 내의 요직 인맥을 구축하려 했겠습니까? 한 후보자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국내 정책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도 했습니다. 국가의 내밀한 정보를 모두 취합하는 총리를 지낸 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외국 기업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까? 한 후보가 자랑처럼 이야기한 국내 기업 외국 네트워크 구축은 또 어떻습니까? 총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알 수 없었을 정보와 인맥 네트워크를 재산 증식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쓰며 20억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무료 자문 봉사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현재 인청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앤장 활동과 관련한 자문 내역과 근무, 직무, 근로계약서 등 재반자료 일체를 요청했습니다. 한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자신의 해명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 자료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한 후보자 말대로 원론적 수준의 활동이라면 자료를 꽁꽁 싸매고 공개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익위한 활동이라면 김앤장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역시 당당하고 공개하고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근거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께서는 일국의 총리까지 지낸 분이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다고 판단하실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정관 예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와 무관하게 국민이 걱정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로 퇴임한 이후 김앤장 법률사호에서 20억을 받은 사람이 다시 최고위직 국무총리 공직에 들어오는 회전문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전문 인사가 공직사회에 전달하는 충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위공직자가 언제든 공직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므로 공무원들이 무리한 부탁과 청탁마저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회전문 인사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원천 차단하고 고위공직을 지낸 자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권력을 축제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번 한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